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스테피 부연구위원 안형준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스테피 포럼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기초연구 경쟁력 질적 혁명에서부터라는 주제 아래 국가 경쟁력 확보와 경제 성장을 위한 혁신의 원천으로서 기초연구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스테피의 이민영 박사님께서 기초연구 시스템 질적 혁신 방향과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기초과학연구원 송충환 본부장님께서 기초연구 패러다임의 전환 IBS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지는 집중토론 시간에서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정광화 전 원장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고요. 전문가 다섯 분을 모셔 발표 내용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제 발표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송종국 원장님을 모셔서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스테피 정책 포럼이 400회를 훌쩍 넘었습니다. 아마 그 스테피의 가장 중점적인 이 행사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 주시고 저희가 나름대로 그때그때 우리 과학기술계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는 주제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진행해 왔습니다. 어느덧 올 한 해 정책 포럼이 이제 마감하는 어떤 그런 순서인 것 같습니다. 아마 12월 초에 한 번 더 저희가 포럼을 진행하는 걸로 아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우리 과학기술계의 이슈를 가지고 전문가 두 분의 발제와 또 네 분의 토론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온 게 특정 연구 개발 사업이 출범하는 1982년도부터 사실은 이쪽에 몸을 담았습니다. 제가 뭐 전공이 경제학이지만은 그 당시 이제 해양 연구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확한 이름은 키스트 부설 해양 연구소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특정 연구 개발 사업의 프로그램으로 첫 번째 시도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연근해 수 자원 및 지질 조사 연구입니다. 그게 과거 우리 일본 침략을 받기 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1900년도 초 내지는 1800년도 말에서 900년도 초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한국 연안 지질 조사와 어자원 자원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아마 2x2 그리드로 해가 2km 2km 조사를 한 건데 그걸 1980년대 초까지 대한민국이 그대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연구개발 사업이라는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맨 먼저 한 게 연근의 수자원 및 지질 조사 해가지고 그때는 아마 저 기억으로는 1x1 1km 1km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해양 연구원에 여쭤봤더니 아직도 80년 초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 데이터를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재부의 이제 정책자문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기재부 부총리 겸 뭐 차관 예산실장께 자 우리가 사실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기초연구도 기초연구지만은 이런
기본적인 조사 사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최근에 온난화 때문에 명태가 뭐 남해에서 잡히고 뭐 어종의 변화가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후쿠시마 또 얼마 전에 경주의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대한민국 연근에 여러 가지 지질들이 상당히 지형 지물들이 다 좀 바뀌었을 텐데 이 조사 사업이 한 30년, 35년 넘었는데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좀 예산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고 건의를 몇 번씩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과연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관점에서 우리 과학기술계가 이제는 과학기술이라는 것을 정부가 당연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만 해서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초연구라는 분야도 정부가 지원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학기술의 어떤 영역이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기초연구라는 것을 정부가 지원을 하고 또 과학기술계에서는 어떤 내용의 기초연구와 관련된 프로포자를 내고 또 어떻게 수행해 나가느냐. 그리고 자율과 책임이라는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기초 연구와 또 기타 연구, 정부의 연구들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해야만이 매년 돌아오는 10월 달만 되면은 우리 과학기술계가 가슴앓이를 하는 달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우리 질곡들은 좀 피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오늘 이 토론의 자리에서 많은 어떤 방향이나 또 구체적인 대안들이 좀 모색이 돼서 내년도 아니면은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는 적어도 우리 과학기술계가 이런 기초연구와 관련돼 쓸데없는 논쟁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뭐 저희 이 포럼에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시고 또 이 토론 발제와 또 토론하시는 네 분의 토론자 분들께도 발제자 분들 포함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여기 플로우에서도 열띤 토론으로 우리 기초 연구의 방향이 좀 잘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위해서 스테피의 이민영 선임 연구위원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기초연구 시스템 질적 네? 혁신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민영 박사님께서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경영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 스테피에서 국가 R&D 거버넌스, 기초연구 지능 방안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민영 박사를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테피의 이민영입니다. 아침 일찍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알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초연구 시스템 질적 혁신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기초연구에서 이미 양적인 성과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질적인 측면들은 굉장히 아직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국제적인 어떤 글로벌 순위에서는 그다지 개선이 되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또 높이고 또 실질적으로 기초연구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발전, 국가 발전, 또 경쟁력 제고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기초연구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렇게 한 크게 이제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거는 우리가 기초연구하면은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고립된 어떤 기초연구를 하나의 이제 섬으로서 우리가 계속 좀 바라보고 또 그렇게 또 인식하고 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초연구는 결코 섬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최근에 우리에게 그 다가오고 있는 이런 혁신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을 한번 좀 고려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R&D 시스템이 어떠한 상황인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기초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초연구는 또 그 자체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그리고 이러한 그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가야 될까 그리고 그런 것을 개선해 갈 수 있는 어떤 우리가 해야 할 과제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혁신 환경의 변화는 굉장히 뭐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고 있는 이런 측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 큰 변화하면 역시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 될 수 있겠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는 사실 굉장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상태에서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연결된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런 문제를 바라봤는데 이제는 융합과 더불어서 또 다른 현상, 연결 사회로의 진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결국은 과학기술, 특히 ICT 발전, 그리고 연결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빅데이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연결화, 또 스마트화, 또 이 데이터 자본화,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의 큰 그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 저는 데이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진 자가 곧 권력을 갖는 이런 시대가 돌아갈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여기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가진 데이터는 제대로 잘 가지고 있고 또 제대로 관리되고 있고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초 연구도 이런 측면에서는 마찬가지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부상은 굉장히 큰 그 영향 요소인데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존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우리한테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는 중국이 취하는 전략이 우리나라와 굉장히 유사한 전략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지금 성장 동력들을 중국이 다 지금 차지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요소는 굉장히 이제 무섭다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일본에서 그 나온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우리가 중국보다 기술이 앞서고 있다 아직은. 그렇지만 일본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대부분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그 무서운 이 그 지금 도약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 또 굉장히 우리가 그 지금 처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건 조금 다른 측면에서 기술 혁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편의성과 그다음에 굉장히 삶의 질을 높이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기술 혁신이 갖고 있는 굉장히 지금 부작용 큰 위험은 바로 일자리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그림을 보시면은 2000년대 이후에 생산성과 이 고용의 이 그 지금 그 관계가 이제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언뜻 보면은 뱀이 이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이제 Jobs of the Snake 뭐 이렇게 이제 보통 부르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인류에게 과연 어떠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을지
특히 또 우리나라 경우에 최근에 성장 동력이 굉장히 이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이거를 대응해 가야 할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한테 놓이는 굉장히 큰 과제이자 크나큰 어떤 위협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과학기술, 그러니까 기술혁신이 이러한 그 문제를 야기했는데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면 더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다가올 텐데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앞으로 중요한 그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은 기초연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서 제가 이제 혁신환경 변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초연구도 최근에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구 환경도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융합화에 따라서 기초연구 내에서도 이 학문 분야 간 경계가 굉장히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융합이라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이제 학문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이제 현상이 단순히 이제 융합이라는 그 측면도 있지만은 또 다른 측면 들여다보면은 그 방향이 펀더멘탈한 방향 쪽으로 굉장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펀더멘탈 하지 않으면은 밸류라는 것을 굉장히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선진국들은 펀더멘탈 쪽으로 굉장히 기초연구의 방향을 추진을 해가고 있고요. 또 다른 방향은 한편으로는 펀더멘탈하지만 그 펀더멘탈한 것이 그대로 그냥 그 상태를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빨리 시장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오바마 정부에서 이 랩트마켓 이 그 정책을 굉장히 국가적인 아젠다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 될수록 기초연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초연구 예전에는 기초연구 성과가 나면 뭐 몇십 년 동안 이것이 그 영향을 발휘해서 시장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시장은 그렇게 기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굉장히 그 경쟁으로 인한 어떤 그 압박 이런 것도 지금 기초연구 측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 간의 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 특히 이 신진 연구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들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환경을 좋게 해주고 또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우수한 인력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이런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빅데이터 시대의 기초연구에서는 이 오픈 사이언스 지금 활동이 이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기초연구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그것을 뭐 저널의 형태라든가 이제 논문의 이제 형태로 또는 특허 형태로 이런 것들이 지식이 전달되었는데 이제는 데이터 수준에서 이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새로운 어떤 그 정보와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레벨이 더 데이터 수준까지 내려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의 지금 정책들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도 제가 그 대학 교수님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는 호기심 연구를 얘기하시거든요. 이미 그런 시대는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이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이제는 이 펀더멘탈 리서치로 방향이 가버리고 그다음에 리니어 모델도 거의 지금 깨진 상태에서 이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초 연구 예, 그 역할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라는 요소를 요즘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을 강조를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경제 사회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적인 어떤 혁신적인 연구 이런 측면에서의 그 임팩트 있는 연구를 상대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의 어떤 그 인프라에 대한 정비. 그래서 일본은 이 국립대학에 대한 이 개혁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가고 있고 아직도 지금 한 거의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일본의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는 이 국립대학의 개혁 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강화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우리가 많이 좀 생각해야 할 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그 R&D 시스템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처럼 뭐 이 부분은 늘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 때문에 다 아실 텐데요. 그 R&D 투자는 GDP 대비로 하면은 세계 1위입니다. 또 이 총량 규모로 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영국, 프랑스를 제끼고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5위 수준에 다다른 이런 규모이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결코 지금 뒤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있고요. 정부의 R&D 투자 비중도 GDP 대비로 보면은 우리가 1위를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공 부분의 그 R&D 성과의 어떤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는 뭐 미국의 2분의 1, 좀 심하게 말하면 3분의 1까지도 갑니다. 그리고 이 그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지식의 확산이나 뭐 지식의 효과 이런 지표들은 굉장히 저 아래 그 위치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별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이게 지금 그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 또 논문의 어떤 질이 떨어진다, 또 특허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이제 논문이나 특허는 사실 앞으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질이 낮다라는 건 앞으로도 그다지 개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러한 그 지식의 어떤 이 창출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화된다라는 건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이 밸류체인 측면에서 좀 다시 봤습니다. 이게 어떤 하나의 이제 과제나 뭐 연구자 차원에서는 이러한 그 플로우가 나타날 수는 없지만은 총체적인 측면에서는 이 흐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에서부터 창출된 이러한 그 지식의 가치들이 시장까지 가서 그것들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돼서 국민에게 되돌아가는 이런 형태로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지식 영역에서도 문제들이 있고 이러한 지식의 그 영역에서 창출된 것들이 시장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있고 또 시장은 시장 자체로서 굉장히 또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식 측면에서 이제 그 포인트를 주면은 이 지식 측면은 그 지금은 이제 민간도 물론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정부가 뭐 기초연구나 이런 등등을 통해서 많이 이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죽음의 계곡에서 보시는 바처럼 이걸 건너가지 못하고 있죠. 또 우리나라의 기업들 또 이 산업들은 그러니까 손을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손을 앞으로 내밀어서 받아줘야 되는데 굉장히 리스크 어버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지금 다 같이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기초 연구 시스템이 담당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기초 연구라는 것이 기초 연구 그 자체로만 사실은 끝나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저는 시장까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의 그 가치를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기초연구 시스템이 발전하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이러한 그 우리 지금 안고 있는 이런 파라독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혀 단초를 찾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기초연구를 통해서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이 지식의 그 질을 높이는 지식 가치를 높이는 이런 쪽으로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기초연구 시스템 그 현황을 좀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국가 R&D 투자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지금 우리가 양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세계 5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기초연구로 지금 투자되고 있는 것이 한 18% 정도 뭐 이 정도는 기초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별 비교를 통해서 봐도 불란서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기초연구 비중이 굉장히 이제 지금 높은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이 기초연구를 대부분을 반 이상을 지금 기업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대학은 비중이 굉장히 적게 나타나고 있고요.
대학의 상황을 보면은 대학은 대부분의 재원을 지금 정부에 의존하고 있고 또 대학이 그 추진하는 연구비를 보면은 기초연구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나라들의 그 데이터를 좀 봤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거의 한 뭐 50% 대학에서 기초연구 비중이 그 넘거나 더 이상 넘거나 이런 수준인데 우리나라만 사실 중국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그 데이터의 그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 이제 이 부분이 왜 이럴까? 물론 이제 이게 지표만 갖고서 그 내막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이제 이러한 지표를 보고서 이해하는 바는 아 우리는 아직도 추격형 전략 시대에 기초 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리니어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개발하거나 무언가를 개발할 때 우리가 초기 단계 하는 연구를 우리는 여전히 기초 연구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거를 기초 연구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해석하는 거는 그렇게 봤습니다. 정부의 그 기초 연구 측면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오른쪽을 보시면은 정부의 총 예산하고 연구 개발 예산의 중감률 추이를 좀 그려 봤는데요. 이 파란색이 이제 그 R&D 예산인데 계속 이제 위에 쪽에 놓여 있다가 아래쪽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이 그래프의 추이를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이 증가율이 그다지 위로 향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이미 그리고 지금 총량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적은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기초연구를 포함한 전체적인 R&D 환경이 정부의 R&D 환경이 이런 그 추세로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배경에는 뭐 우리의 그 복지 뭐 그 부분의 어떤 그 재정 수요 확대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텐데 또 R&D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는 투자의 어떤 양적 그 수준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에 다다르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R&D에서 지금 기초 연구로 지금 투자되고 있는 게 한 3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연구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R&D를 받았는데 연구비를 받았는데 지금 기초를 하고 있습니까? 응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답한 것이고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미래부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이 한 60% 정도, 그다음에 한 교육부가 한 14% 정도. 그래서 미래부하고 교육부가 대부분의 이제 기초연구 투자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를 보면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SCI 논문.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논문 수, 뭐 P 인용했어 이런 기준을 들이대는 것이 조금 적절하지 않겠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지금의 그러니까 이거 어떤 개인 차원에서는 또 과제 단에서는 이럴 수 있지만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이거는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논문 수는 12위, 그다음 P 인용했어는 31위, 뭐 이제 이 정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기초연구 그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 그래프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연구자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한 32% 정도 되는데 정부가 기초연구 사업이라고 이렇게 막 분리를 해갖고 거기에 예산을 늘려줘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한 3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현장에서 이런 이제 갭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정부가 굉장히 이런 부분은 노력해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이 이제 인식하고 있는 기초연구는 연구재단을 중심으로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기초연구 체계가 개인 연구하고 집단 연구라는 이 체계로 지금 가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이 미래부하고 교육부 사업이 저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 그 IBS 기초과학 연구원이 또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또는 우리가 지금 시스템을 들여다봤을 때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 연구자들은 특히 이제 대학에 계신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연구비가 부족하다.
뭐 최근에 이제 또 그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좀 얘기가 됐는데요. 연구비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연구비의 이 격차 문제, 굉장히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기초과학 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단 규모인데요. 개인 연구 같은 경우에도 신진, 중견, 리더 이렇게 지금 이제 사업이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그 연구비 규모에서는 상당히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이제 관점은 굳이 중견 리더 이런 형태의 사업을 만들 필요가 있나? 다른 나라도 보면은 신진 연구자는 특별히 보호할 그런 어떤 그 대상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별도로 지원을 하지만은 중견 리더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사실 나라도 없고, 굳이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할 그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굳이 이렇게 그 연령대별로 이렇게 좀 사업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세대 간 어떤 이 저기 이 계층화 이런 것들이 우리 연구계에도 암묵적으로 이렇게 작용하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연구 활동에서는 굉장히 수평적인 문화가 중요한데, 지원 체계에서도 이렇게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대학은 최근에 간접비 지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은 계속 불만을 제기하시고 대학이 간접비를 받아가는데 내가 지원받는 서비스는 별로 못 느끼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초연구는 사람을 키우는 것과 그 사람이 성장을 해서 독립적인 자기의 독립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만큼의 이 독립적 연구자로 성장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그 부처별로는 이게 지금 교육부하고 미래부하고 좀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아직은 정부가 좀 신경을 덜 쓰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닌데 지금 다른 나라들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질적 평가를 전환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그 평가에 막 넣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측정의 이 요구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에 대한 측정을 하겠다는 이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양적 평가인지 질적 평가인지 지금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 전문가 집단, 이 과학계에서의 어떤 그 서로 그 신뢰도가 낮은 문제도 저는 여기에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도 스스로 이게 그 객관화된 뭔가 지표에 의해서 뭐 결과가 나왔을 때 승복하지, 이게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성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못한다면 사실은 이게 그 질적인 평가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지금 한계도 굉장히 그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우리나라 기초연구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느끼는 점은 바로 이 인프라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물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저는 질적 인프라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의 기초연구는 사실은 꽃만 가꾸는 저는 기초연구라고 봅니다. 기초연구라는 것이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밑에서 장비를 다루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그거를 열심히 분석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테크니션도 필요하고 엔지니어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협업으로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지원도 좀 안 되고 있고요. 오직 네이처나 사이언스나 이런 데에 논문을 낸 사람만이 지금 칭찬을 받고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내는 결과는 굉장히 부분적인 거고요. 한 나라의 어떤 그 과학 활동의 토대를 닦는 거는 바로 이 인프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라는 걸 기대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장인 정신이 좀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추지 못한다면은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도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국가 혁신 시스템에서 기초연구의 역할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기초연구 자체를 굉장히 보호하는 차원에서 육성하는 차원에서의 그 접근은 이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이미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상당히 이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를 하시는 분도 또 연구를 지원하는 분들도 우리가 왜 기초연구를 하는가에 대해서
그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가 기초 연구를 스타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추격형 기초 연구 추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질적인 인프라 부전 그 측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축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우리나라의 그 기초 연구 시스템의 문제는 바로 그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그 축적의 문제, 우리가 이것을 축적이라는 것이 그냥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그 나올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전해를 내기 위한 우수한 전해를 내기 위한 이런 연구를 계속적으로 지원한다. 이거는 저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소위 말해서 국가 혁신 시스템 차원에서는 방향이 이거는 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 축적을 위한 우리가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 또 하나는 그런 차원에서 연결된 것들이 이제 이 대학과 출연년 이런 부분들의 이제 역할을 어떻게 그 잘 가져갈 것인가 기초연구 부분에서 또 IBS도 우리가 지금 그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IBS를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풀숲에 큰 나무가 하나씩 이렇게 서 있는 이런 모습인데 우리가 가져갈 모습이 저런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될 단계가 됐다. 그래서 기왕에 이제 IBS가 가고 있는데 IBS도 잘 가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 내에서의 IBS의 그 포지셔닝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정책의 문제인데 정책은 기본적으로 투자의 어떤 그 정책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투자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이 기초연구의 어떤 이 생태계라는 측면이 좀 간과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정책들이 부처별로 또 과별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정책들이 연결되지 못하고 부분 부분 이렇게 단절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좀 크게 보고 연결시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초연구 시스템도 우리가 늘 바텀업 풀뿌리 얘기하지만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 문제 해결까지 우리가 기초연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역할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펀더멘탈 측면으로 가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임팩트 있는 성과를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기초연구의 어떤 역할과 범위가 그 전환된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바텀업은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 지금 탑다운 어떤 기초연구 체계가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원천 연구 사업이라는 뭐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좀 그 체계화된 그런 그 모습으로 자리를 잡으려면은 저는 전략 기초라는 이런 형태로 새롭게 자리를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축적을 위해서는 데이터 인프라 강화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지금 오픈 사이언스 그 활동과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 데이터 인프라를 강화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굉장히 더 어려워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초 연구 시스템과 이 국가 혁신 시스템과의 관계 또 기초연구 시스템 내에서의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의 그 리더십이 필요한데 과연 지금의 이런 우리 이 추진 체제에서 이게 가능할까 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이 거버넌스랑 연결돼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는 환경의 문제. 그래서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역시 평가의 문제라고 보고요. 뭐 늘 얘기 나오는 것입니다만 평가의 문제. 그 다음에 저는 지원 방식도 개편이 이제 좀 필요치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개인 중심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가 개인 중심으로 이거 지원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다 보니까 개인주의를 굉장히 이거를 촉발하고 그러한 그 촉발된 개인주의가 이 폐쇄성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원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고 우리는 심지어 연구 장비 같은 경우도 다 개인 베이스로 지금 사업 베이스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공동활용 아무리 외쳐봐도 저는 소용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같이 활용할 수 있고 같이 뭔가 그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그 장을 만드는 그 기본이 이 연구비 지원의 그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 베이스 이외에 이 기관 베이스로 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우리가 한번 깊게 이제
생각해 봐야 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이 사실은 대학입니다. 근데 대학의 개혁의 문제는 사실 우리는 또 별도로 가고 그 다음에 기초연구 문제는 또 별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떨어져서는 그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 교육 차원에서의 대학의 문제랑 그 다음에 이 R&D 측면에서의 대학의 문제를 분리해서 보는 이것부터 우리는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을 때 조금 더 이 그 대학에서의 어떤 기초연구 시스템이 자리를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초연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책의 리더십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누군가가 다 이것을 전체적인 총괄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보면서 조율하면서 조정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 새로운 구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논의될 우리 그 국가과학기술의 거버넌스 이런 측면에서도 좀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또 단순히 지금까지 해온 그런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접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가 담길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이민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기초과학 연구원 송충환 정책기획본부장님께서 기초연구 패러다임의 전환 IBS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송 본부장님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한양대에서 기술경제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한국과학재단과 한국연구재단에서 한 20여 년간 일하시다가 2011년부터 IBS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송 본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송충환입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기초연구 경쟁력 이걸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고 또 우리 이민영 박사님 발표 자료에도 있듯이 IBS가 또 최근에 많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관 중에 하나가 IBS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IBS에 합류하게 된 거는 이제 과학재단부터 시작해서 NRF 학진과 과학재단이 합친 NRF까지 해서 제가 한 20년 거기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IBS가 만들어지면서 이쪽으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쭉 있는 이 여태까지의 모든 이 기초연구와 관련된 그런 제 직장이 이제 그런 기관이니까요. 보면 제가 늘 이제 요즘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옷을 바꿔 입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은 옛날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길을 자꾸 모색을 하니까 그 길이 안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아까 우리 이민영 박사님 발표절에서 들으신 것처럼 뭐 논문이나 이런 성과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부가 90년대부터 그런 여러 가지 뭐 R&D 기초연구비의 증액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 성과가 이제 지금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 기초연구 수준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지금 자꾸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냐? 왜 여러 이 발표 자료도 있지만 호홍경 교수님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교수님들이 집단으로 이런 청원도 하고 그러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옷을 바꿔 입어야 되는데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옛날식으로 계속 끌고 가니까 그런 패러다임에서 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릴 사항은 홍구 교수님 청원 사항이 그럼 뭐냐 도대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하는 부분하고 IBS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료를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틀을 바꾸는 건데 틀을 바꾸는 게 과연 기존에 있는 데서 조금 이걸 바꾼다고 이 틀이 바뀌느냐?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틀을 바꾸려면 전부 새로운 마음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IBS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험하는 실험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호원경 교수님이 지난번 이 기초연구 위기를 언급하면서 불이익에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내용을 이렇게 쭉 청원서를 요약을 해보니까 크게 뭐 한 세 가지, 작게 얘기하면 여섯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초연구 지원사업 규모 확대를 해야 된다. 뭐 늘 저희가 얘기하는 얘기고 또 5천만 원 이하가 아주 대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다수기 때문에 적어도 1억 원 이상 되는 연구비 과제가 이 50%가 되도록 조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국책과제 대응화를 지향하고 또 설령 이 국책사업 안에서도 많은 연구자에게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 기초연구에 있어서는 영국의 할딘 원칙을 적용해서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 국책연구사업에서 이런 국책연구 사업을 하더라도 정부와 연구자가 협력자로서 서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협의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정부 출연료는 정규직 연구인력 확대를 통해서 양질의 과학기술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연구력이 축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을 하자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이거 보면은 크게 보면 이게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기초연구에 관련돼서는 연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가버넌스를 만들어 달라. 더 이상 정부가 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 달라. 세 번째는 이 대학이라는 데가 이제 그 박사 학위자를 길러내고 연구자를 길러내는 그런 곳인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이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문제의식이 생기는 거죠. 얘를 내가 데리고 연구를 했는데 갈 자리가 없다. 그럼 결국은 내가 고학력 실업자를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또 요즘은 뭐 대학도 정원이 이렇게 더 초과된 이제 대학 정원이 뭐 학생보다 많아진다 이랬는데 학생 대학에 대한 어떤 뭐 대학이 무한정 확충이 돼서 교수직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출연년이 이제 인력이 묶여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규직을 확보해 가지고 좀 이 박사학위자들 이 고학력 그 연구자들의 일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대학에 계신 연구자가 느끼는 그 솔직한 심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이 앞에 이제 이 호원경 교수 얘기를 말씀드린 거는 이게 우리나라 대학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고 또 문제점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대학이 원하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BS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연구의 편중, 뭐 왜 이걸 만들어졌냐 이런 얘기가 이제 뭐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IBS하고 유사한 그 기관들 이렇게 보면 막스 프랑크 저희가 흔히 예를 드는 막스 프랑크 같은 경우에 48년에 만들어졌지만 전시인인 카이저 빌헬름 연구소는 1911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신 카이저 빌헬름 연구소까지 보면 막스 프랑크는 역사가 100년이 넘었고요. 우리가 일본의 리켄 얘기를 하는데 일본의 리켄이 191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내년이면 리켄 설립 100주년입니다. 뭐 CNRS나 미국 로렌스 버클리 내셔널 랩이나 또 와이즈만 연구소 같은 경우에 이제 30년대 만들어져서 이제 80년 넘어가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만 해도 이 카스가 194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IBS 만들어진 지가 이제 올해 5년 차입니다.
근데 이런 기관들이 만들어질 때 이제 저희 그 막스 프랑크의 파운딩 드레스덴 MPI의 파운딩 디렉터로 있던 그 피터 풀데라는 분이 저희 그 연구단의 평가나 이런 거를 주관을 좀 해서 맨 처음에 초기 3년 동안 굉장히 이분이 노력을 많이 하고 해줬는데 이제 그때도 IBS에 대해서 왜 IBS에 돈이 이렇게 집중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아 그분이 이제 뭐 이렇게 편한 자리에서 얘기를 하다가 IBS라는 거 이름 대신에 혹시 세종연구소 이런 거를 하면 어떠냐 뭐 왜 그러냐면 그때도 이 11년에 카이저 빌헬름 연구소를 만들 때 독일에서도 대학에서 특히 독일은 대학의 그 경쟁력이 센 대학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911년이면 과학에 있어서는 독일이 세계적인 최강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게 사실은 1930년대 이후 2차 대전 지나면서부터 확보를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이 세계적인 이 과학 강국이 된 거는 2차 대전 이후로 보셔야 되고요. 그 이전에는 특히 1900년대 초기에는 독일이 절대적인 강국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전부 다 독일로 유학 갔습니다. 실제로. 그랬다가 이제 이 2차 대전 지나면서부터 이제 전부 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예, 빌헬름 연구소를 만드니까 이 연구소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왜 그걸 만드느냐 그래가지고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여기 황제 이름을 붙여서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황제 이름을 붙인 연구소니까 자꾸 시비 걸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뭐 우스갯소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뭐 이거는 이제 IBS 그럼 어떤 연구를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기존에는 우리가 대학에서 연구를 할 때도 물론 큰 랩도 큰 랩이 있습니다만 전부 다 어떤 랩 중심의 연구밖에 안 되니까 이걸 좀 연구소 차원 정도 되는 또는 센터 차원으로 이렇게 키워보자 그리고 이 정말 좀 기초 연구를 해보자 이제 이 시작을 했는데 아까 우리 이민영 박사님이 기초과학, 기초연구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이제 우리 프라스카티 매뉴얼에 있는 것처럼 활용을 염두에 두지 않은 뭐 호기심에 기반한 연구 이렇게 했는데 과연 지금에 와서도 그런 데피니션이 맞을까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기초연구라고 하는 부분을 거꾸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기초연구 아닐까 그런 생각이 아주 심플하게 들곤 합니다. 그래서 뭐 IBS를 만들 때 저희가 비전으로 잡은 것은 기초과학 연구를 통해서 인류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자라는 게 이제 IBS의 비전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BS는 지금 조직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단이 있고요. 연구단이 지금 2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이온 가속기 사업 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행정 조직이 있으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쪽을 서포트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연구단 인력이 지금 653명, 사업단이 136명, 행정 조직 115명에서 904명인데 석박사 과정하고 비정규직 석박사 과정하고 이런 걸 포함했을 때는 지금 2,000명이 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2,900억인데 중형 가속기가 500억이고 IBS가 2,400억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인건비, 뭐 운영비 이런 걸 빼면 실제로 연구단에 들어가는 예산은 2016년 올해 예산이 올해 연구단 예산이 2,078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0 여기 조금 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 여기에 있는 이 구조를 보시면 이제 본원 연구단이 있고 외부 연구단에서 이제 뭐 서울대나 또는 뭐 성균관대 또 연세대 고려대 이런 데 지금 외부 연구단이 있고 캠퍼스 연구단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 포스텍, 지스트, 유니스트, 그다음에 디지스트 이런 데 있는데 전부 다 대학이죠. 그래서 실제로 2,080억 되는 연구비의 85% 정도는
실제로는 대학에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뭐 석박사 과정생이라든지 이런 쪽이 전부 다 IBS에서 돈이 들어오는 게, 그러면 IBS 연구원, 옛날 지금 말하면 뭐 키스트나 또는 뭐 표준이나 이런 데 쓰는 그런 것처럼 연구원 자체 내에서만 대학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고 쓰는 연구비는 얼마냐? 뭐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왜 IBS라는 게 만들어졌고 운영 방식을 IBS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BS의 기본 철학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월성, 자율성, 창의성, 개방성.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IBS 들어온 지 한 5년 돼 가는데 이 철학 이거를 정말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물어봤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제 IBS 맨 처음에 기획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수월성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자들한테 웬만한 자율성을 다 줍니다. 지켜야 될 규칙은 있지만 모든 걸 다 줍니다. 그다음에 창의성, 뭐 여러 가지 뭐 이 저 뭐 논문 쓰기 위한 연구, 특허 내기 위한 연구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정말 임팩트 있는 연구를 하십시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그 바탕이기도 하고요. 개방성은 저희 구조가 IBS 구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기존의 출연연 시스템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외국에 있는 정부와 연구소가 이렇게 결합돼 있는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IBS가 그럼 어떠한 패러다임을 실험하는 곳이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패러다임의 어떤 실험은 전부 다 그 피어 리뷰입니다. 그러니까 동료 평가죠. 동료 평가고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이런 이건 이제 저희가 연구단장을 평가할 때 이런 과정을 쭉 해놓은 건데 우선 후보자 풀에서 누구를 평가할지를 결정을 하고 그 사람을 불러서 평가를 하는데 이 후보자별로 패널을 따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뭐 7~8명 또는 뭐 한 10명 넘게도 패널이 만들어지는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은 외국에서 평가자를 모셔오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평가와 하고 또 이제 추천서를 여러 레퍼런스 레터를 또 다른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한테 또 받습니다. 받아서 이 두 가지를 다 보고 이 연구단장이 그 연구단장 후보가 연구단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면 연구 조건이나 이런 걸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인을 하게 되면 연구단장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IBS에서 지금 하고 있는 평가는 사실은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방식의 연구 평가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자를 보면 전체적으로 350명 정도의 저희가 평가자를 모셨는데 이 중에서 한국에 있는 연구자는 136명이고 외국에 있는 연구자가 한 200명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평가를 뭐 연구재단에서 하는 거에 다 적용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했다. 저도 연구재단에 있으면서 이런 평가를 한번 뭐 외국의 연구재단의 뭐 우수연구센터 프로포저를 들고 미국에 가서 재미과협에 이렇게 평가도 해보고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느낀 거는 아 재미과협을 이용한 거는 그냥 우리나라 평가 우리나라 스타일의 한국 스타일의 평가 프로세스에 그 외국인이 들어온 거지 이게 정말 피어리뷰로 보기는 어렵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릴 때 맨 처음에 제가 이제 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연구단장 맨 처음에 이제 뽑았을 때 그분들을 하고 그 지금 오세정 의원님이죠 이렇게 점심을 먹었는데 이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NSC 네이처 사이언스 셀에 몇 편 논문을 내야 내가 여기 이제 보면 5년 차부터 매 3년마다 평가가 들어가는데 이 평가에 패스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질문이 저희한테 한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뭐라 그랬냐면 논문을 한 편도 안 내도 좋고 특허를 한 건도 안 내도 좋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똑같이 평가할 때도
선정 때와 마찬가지로 패널을 구성해서 현장을 가서 보고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 정성적으로 볼 거니까 논문이 하나도 없어도 되고 특허가 하나도 없어도 된다. 다만 당신이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정말 잘하고 있는지를 그냥 계속 연구하면 된다. 임팩트 있는 연구를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IBS는 지금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이제 내년에 최초의 이제 5년차가 되는 연구단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이제 5년차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자에게 그러면 아까도 이제 호홍균 교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적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 그거는 이제 호홍균 교수가 얘기하신 거는 기초연구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할 때 연구자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부분인데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연구단장을 일단 뽑아놓으면 그 연구단의 어떤 운영이나 연구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단장이 100% 자기가 자율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 구성이나 예산 운영, 인프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허용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렇다고 뭐 무작정 뭐 이런 어떤 자율이 아닌 방종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도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단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IBS는 연구비에서 밥을 못 먹게 돼 있습니다. 식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정책과제로 나가는 한 1, 2억 뭐 이렇게 나가는 그런 정책과제는 국내에 위탁 나가는 연구에 대해서는 그 뭐 회의비라든지 이런 걸 인정을 하지만 내부에서 돌아가는 2천억의 그 연구비에서는 절대로 연구비 가지고 밥을 못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세미나나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하고 이게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행사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뭐 식후에 식사가 카페테리아링이 이렇게 따라붙는다 하면 그거는 연구비를 쓸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서 뭐 몇 사람하고 밥 먹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저희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개방형 조직입니다. 제가 이제 보통 말씀을 드릴 때 카이스트에 있는 유령 교수는 그러면 스테이터스가 어떻게 되냐 본적은 카이스트고 현주선 IBS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금 우리 출연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력의 고령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또 인력의 순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IBS는 좀 기존과는 다른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물론 테뉴어 트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연구원을 뽑을 때 난 테뉴어 트랙하고 테뉴어 트랙으로 나눠집니다. 난 테뉴어 트랙은 5년 있으면 나가야 되고요. 테뉴어 트랙은 5년이 될 때까지 이제 5년 지난 후에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는데 물론 그 안에 받을 수도 있고요. 아무리 늦어도 5년까지는 받아야 되는데 평가를 받아서 떨어지면 바로 나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난테뉴어 트랙으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연구단별로 저희가 내부 가이드는 테뉴어 트랙 연구원을 그럼 몇 명까지 허용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테뉴어 트랙 연구원은 연구단별 5명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신진 연구자 육성입니다. 그래서 이 영 사이언티스트 펠로우십이라는 거를 올해부터 여태까지는 영 사이언티스트라고 했다가 올해부터 좀 이름을 영 사이언티스트 펠로우십이라고 바꿔서 저희가 미국이나 이렇게 학회에 다니면서 리크루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다시 활용할 수 없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해놓은 게 그리고 또 IBS의 목적 중에 하나가 신진 연구자 육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론 1.5억에서 한 3억 정도를 한 3+2로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만약에 일을 잘 마치고 자기가 국내 어떤 기관에 자리를 잡아 나가면 이직기관으로 자기가 쓰던 장비를 이렇게 이전해 줄 수 있도록도 하고 그 다음 또 커리어 디벨롭먼트 어워드라는 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국내 기관에 자리를 잡은 후에도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한 1, 2년간 그 후속 연구를 할 수 있는 소액을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저희가 이런 걸 다 만들어서 올해부터 또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때 YSF로 어떤 사람을 뽑느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물리 연구단인데 생명 쪽에서 했는데 나는 물리 쪽과 관련된 연구를 내가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개념의 그 YSF를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단이 A라는 연구단이 있는데 그 연구 범위가 A라는 연구단의 부분 집합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해당이 아니고요. 그는 그 연구단에서 자기 연구 인력으로 뽑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 고고와 인접 분야라든지 그 분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자를 저희가 뽑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BS가 그러면 또 뭐를 해야 되느냐? 이제 IBS는 좀 이 글로벌 어떤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한국의 기초과학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유럽들하고 굉장히 그 연결이 많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로얄 소사이어티하고는 한 올해 벌써 3년째 그 정기적으로 컨퍼런스를 하고 있고요. 그쪽에 펠로우도 오고 저희 연구단장들 참여하고 해서 이렇게 컨퍼런스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여담입니다만 과학재단 있을 때 저희가 막스 프랑크인데 한번 가려고 그러면 그쪽 프레지던트하고 어레인지 하기가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사실 안 만나주거든요. 근데 제가 IBS 와서 깜짝 놀랐던 거는 이 로얄 소사이어티하고 이 협력 이걸 맺을 때 영국 주한 영국 대사관에 있는 그 과학관이 와가지고 로얄 소사이어티하고 한번 이렇게 MOU 맺어서 이거를 컨퍼런스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를 그쪽에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CNRS나 이런 쪽에서도 그쪽 교육부 장관이 이제 관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CNRS 프레지던트나 또 인썸 프레지던트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팀으로 모시고 와서 같이 방문하면서 IBS 방문하고 같이 이렇게 좀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IBS가 확실히 새로운 기관이고 어떤 정말 자리는 잘 잡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제가 IBS가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하나는 이제 끝으로 말씀드릴 얘기는 그럼 IBS가 앞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뭐 오늘 논의의 대상이기도 하고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IBS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하셨던 분이 IBS에 돈이 많이 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비를 뭐 조정을 해서라도 아무튼 새로운 연구단을 계속 뽑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IBS가 50개 연구단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IBS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은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이제 IBS에서 비판적인 분들도 가지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이제 아까도 뭐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지만 IBS 포지셔닝을 우리나라 기초과학 전체의 그 틀에서 IBS라는 기관을 어떻게 포지셔닝할 거냐, IBS의 역할을 우리나라의 이 기초과학 체계에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느 영역 이렇게 인정을 할 거냐. 그러면 이제 그 인정하는 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IBS의 역할이나 또는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과학 비즈니스 벨트 사업이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시작이 되면서 사실은 IBS가 만들어지기 전에 충분한 논의와 또 토론과 그다음에 연구자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 다음에 시작이 됐으면 더 바랄 나위가 없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IBS에 대해서 또 이 비판적인 얘기도 있고 또 긍정적인 얘기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또 뭐 다른 얘기도 있고 뭐 많이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저희가 한번 서로 공감대 형성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우리 이민영 박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이 IBS를 하면서 외부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기존의 연구단장들이 이 3년마다 평가를 통해서 계속 끝까지 간다면 새로운 이 아주 우수한 연구자들이 들어와서
또 자기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냐면, 뭐 저희가 이 뭐 이건 정말 가칭입니다. 뭐 파이어니어링 리서치 유닛 뭐 이래 가지고 젊은 사람인데 뭐 어제도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논의가 조금 있었는데, 여기서 그때도 논의한 게 어제도 논의했던 게 이번에 이제 노벨상 받으신 분들에 대한 논의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게 한 사람은 자기 영역을 그냥 꾸준히 판 사람, 또 한 사람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리스키한데도 불구하고 한 10년 뒤에 굉장히 이게 각광을 받을 거다라고 해서 확 이렇게 리스크 테이킹을 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젊은 사람이 현재 그 established 된 에어리어, 리서치 에어리어가 아닌,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난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 물론 리스키하죠. 그래서 하지만 그거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게 사실은 IBS는 예산을 이제 이 블락 그랜트로 받습니다. 2,080억 받으면 안에서 이걸 나누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국내에서 보면 IBS가 그래도 유일하지 않겠냐. 그래서 IBS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해야 되는 방향이 이 세 가지를 좀 어떻게 실현해서 할까 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